내려와. 조심해서 내려가. 뭐해? 빵 만드는 거 보여. 빵 만드는 거 보여? 엄청 막힌다. 너무 맛있다. 양궁아를 내고 뭐지? 내 보조 배터리도 어디서 왔지? 일반 차량에 타면 안전벨트가 루카스한테 사이즈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유아용 안전벨트 고정 장치랑 그 다음에 여기에 목 부분이 안전벨트에 쓸리니까 쿠션을 같이 샀어요. 오늘도 꽃을 만들러 왔어요. 직접 운전해서 매일 루카스를 데리러 가요. 덕분에 운전하는 거 되게 겁났었는데 이제 완전 극복해가지고 다시 감을 되찾았어요. 맛있어? 여기밖에 안 남았어. 일본에서 있을 때 이 조그만 에어프라이어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안 쓰신다고 주셨어요. 먹다 남은 치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좀 데워볼 거예요. 180도에 맞췄어요. 그리고 타이머를
밥 먹어. 간다. 브로콜리. 뜨거워. 루카스 데리러 가고 있어요. 아, 추워. 여기는 마음을 비워야 해요. 3시에 예약한 거. 한 개만 골라. 범행아. 안 내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냐고 놀렸대요. 근데 많이 자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만큼이 자라서 전체적으로 뿌리 염색을 이만큼 하려고요. 커트도 되게 마음에 들게 됐어요. 어? 엄마 가방 뒤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계속 여기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걸 샀어요. 떼수건이랑 이거 미용비누도 같이 준다 그래가지고 잔뜩 사버렸어요. 가족들 나눠주려고요. 이거 2월달에 주문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왔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남편도 지금 피부 때문에 피부과를 다니거든요. 두 명이서 피부과에 관리하러 다니느니 이거 한 세트 사서 집에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기청정기도 준다 하고 사은품에 넘어갔습니다. 클렌저도 사은품이고요. 비타민 세럼. 이거는 모이스처 젤이에요. 많기도 하다. 이렇게 생긴 마스크가 들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파우치. 갈바닉, 저는 갈바닉 되게 써보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이 클렌저 이거 다 편하고 되게 좋다고 막 사보라고 그래서 계속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세트로 같이 들어있어서 그동안 궁금했던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살 수 있어서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걸 사느냐 보다
얼마나 자주 꾸준히 계속 사용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 때는 막 의욕적으로 사는데 막상 사놓고 나면 꾸준히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가 완전 묵은지 완전 제대로다. 손에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먹는 거야. 역시 막걸리는 여럿이 먹어야 돼. 고생하셨어. 죄송합니다. 뭐야?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 아트센터 인천으로 진머만 리사이트를 보러 가고 있어요. 저 건물 위에 무지개 색이야. 구석에 있구나. 저기 보인다. 저기야? 응, 저기야. 쟤만 덩그러니 있어. 건물 하나만 외롭게 있다는 뜻이야. 동물원 아니고 덩그러니.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정말 음 하나하나가 다 꿈꾸는 것 같았어요. 2층에서 들었는데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피아니스트가 허밍하는 것도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띠키라고. 다낭 갔다 오면서 요거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세 개 묶어서 사면 좀 싸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얘는 약간 플러셔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리야 내 거거든? 계속 사고 싶었던 물건인데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번에 면세점 등급을 보니까 제가 블랙이더라고요. 할인율이 되게 크길래 이거를 과감히 샀어요. 이거 뒤꿈치 각질 제거하는 기계라는데 이것도 사은품으로 같이 받았어요. 이게 아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해서 뭐지 이건? 닦는 건가? 설명서 여기 들어있고 생각보다 꽤 큰데요? 110V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샌들의 계절이 오잖아요. 이 사은품은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마음에 들어요. 건전지를 넣어서 쓰는 타입이에요. 여기에 이런 버퍼가 들어있어서 용도에 맞게 바꿔가지고 손톱 손질도 할 수 있대요. 반짝반짝.
머리야.